스마트폰 오실로스코프 데모 영상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ADC 보드, USB2 옥스 케이블, 그리고 스마트폰에 연결할 USB 케이블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연결할 USB 케이블을 젠더와 연결시켜주고, 스마트폰과 ADC 보드에 연결합니다. 위치를 착각하지 말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USB 사용 권한 획득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과 ADC 보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연결한 뒤에 ADC 수집 시작 그래프 버튼을 한 번, 두 번 누르게 되면은 준비가 완료가 되고 노트북에서 원하는 사인파나 스퀘어 웨이브를 생성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음량을 조절하시면 이렇게 스퀘어 웨이브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코드를 좀 수정해서 사인파를 보고 싶으면 사인파 전용 코드를 생성한 후에 마찬가지로 실행을 시키면 사인파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데이터 수집 종료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을 저장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